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오니어 첫 번째 시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하시는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트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검색에 구글 데이터 센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서버들과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설비들이 있을 텐데, 찾아보시는 사진 중에는 이런 사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항원학습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저렇게 구글의 로고 색깔과 같이 매치가 되는 저런 이제 파이프들이 많이 보이는 사진들도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저런 색깔들이 그냥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총네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파란색 파이프에는 이제 그 깨끗한 물이 흘러다니고 있고요. 빨간색 파이프에는 따뜻한 물이 흘러다니고 있고, 노란색 파이프에는 정제되기 전의 물, 초록색 파이프에는 정제가 끝난 물들이 흘러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냥 그 보이기에만 어떤 색깔을 준게 아니고, 각각의 색깔별로 어떤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전은 현재는 총 27개 리전에 82개 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전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사용자의 서비스와 가장 가까운 리전에서 엔드유저에게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저런 리전을 늘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리전 론치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론치가 됐죠. 그래서 2010년에는 총 4개의 리전이 론치가 됐었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3개의 리전이 론치가 됐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는 오슬로랑 대리, 그다음에 멜번 요 3개의 리전이 론치가 됐는데, 이후에도 2021년에 계속 론치될 리전들이 있고, 그 이후에 2022년 이후에도 계속 리전들이 론치가 되어서 사용자분들한테 더 많은 리전들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리전 론치 플랜을 보게 되면은 이제 H2, 2021년 H2에는 대리랑 토론토 그리고 또 다른 리전들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3년에도 굉장히 많은 리전들이 론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리전들과 연결이 된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팝들이 있죠. 구글 클라우드는 현재 14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팝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팝들이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자분들한테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전이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서비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 몇몇 보시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리전 서비스 아니면 존, 글로벌, 멀티 리전, 이런 단어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글로벌 서비스는 말 그대로 리전이나 존에 속하지 않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글로벌 이제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서울 리전, 도쿄 리전, 홍콩 리전과 같이 각각의 주요 도시에 있는 저희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리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서울 리전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서울 리전 안에는 모든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리전들은 각각의 리전마다 3개 이상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리전도 마찬가지로 3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각각의 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파워, 그런 그 물리 시설 장비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존들을 하나의 리전 안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네트워크 장애나 아니면 파워 장애가 생겼을 때, 해당 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른 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서비스를 첫 번째 존, 두 번째 존에 디플로이를 해놨다고 하면 첫 번째 존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두 번째 존에서 계속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리전 안에 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리전에 속하는 서비스고 글로벌에 속하는 서비스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가상 머신, VM들은 리전에 속하는 서비스겠죠. 물론 VM은 그 리전 안에 어떤 A, B, C 존에 각각 이제 디플로이를 할수 있긴 한데요. 이런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이 리저널 서비스에 속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멀티 리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존뿐만이 아니고 리전에서도 장애가 발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리전에 걸쳐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 것들을 멀티 리전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멀티 리저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들의 큐 서비스인 펍섭 아니면 클라우드 DNS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 속하는 영역의 서비스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인프라스트럭처 외에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제 컴퓨트 엔진, 그 다음에 스토리지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트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컴퓨트 엔진 관련된 VM 서비스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기타 앱 엔진이나 클라우드 펑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런 같은 서비스들은 보통 저희가 흔히 부르는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VM을 내가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내가 가진 어플리케이션, 내가 가진 코드, 내가 가진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실제 VM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있고요. Kubernetes 엔진 같은 경우에는 VM들을 보통 관리를 해주시는데 최근에 출시된 오토파일럿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오토파일럿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로도 이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ubernetes 엔진 같은 경우에는 VM을 직접 관리하시는 형태의 서비스나 아니면 VM 관리를 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 두 가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엔진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VM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VM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의 VM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VM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두 가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VM이라고 하면 어떤 그 CPU 코어가 두 개, 메모리가 8기가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VM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커스텀 타입으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CPU 개수, 내가 원하는 메모리 용량을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이제 VM을 생성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 외에 워크로드를 돌리다가 보면 처음에는 CPU 두 개에 메모리 8기가로 선택을 했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CPU는 두 개, 그다음에 메모리는 5기가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3기가는 사실 되게 낭비가 되겠죠.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은 사이징에 대한 리코멘데이션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VM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 VM은 CPU 코어 두 개에 메모리 5기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매달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추천을 해주는 그런 엔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VM들 외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엠프터블 VM이라고 해서 최대 24시간 동안 VM을 이용을 하시면서 비용은 80% 저렴한 그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런 프리엠프터블 VM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VM을 켜놓기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제공을 해주는 서스테인드 유스 디스카운트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커밋 계약을 통해서 VM의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커미티드 유즈 디스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VM 패밀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코스트 옵티마이즈드 형태의 E2라는 VM이 있고요. N2, N2D, 그다음에 C2, M2, A2 총 다섯 가지 형태의 VM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2라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V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서비스, 웹 서비스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위해서는 N2라는 VM들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 VM 뒤에 D라고 붙어 있는 N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CPU를 이용하는 모델들에 저희들은 D라는 것들을 붙이고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E2나 N2가 아닌 어떤 특정 워크로드를 위한 해당 워크로드는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던가 어떤 워크로드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SAP 하나 같은 것들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 게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미디어를 트랜스코딩하는 같은 경우에는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CPU나 메모리 사용을 하는 특정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제 컴퓨트 인센티브한 워크로드는 C2라는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M2라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2라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GPU를 이용할 수 있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최신 GPU를 이용할 수 있는 머신 타입으로 A2라는 VM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VM들의 컴포넌트,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VM을 실행시키게 되면 해당 어떤 몇 개의 코어, 몇 개의 메모리를, 얼마큼의 메모리를 가진 VM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S, 이미지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우분투나 데비안이나 윈도우즈나 다양한 형태의 OS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실 텐데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디스크를 해당 VM에 붙이겠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해당 VM을 어떤 그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두겠다. 해당 VM은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겠다. 아니면 인터널 프라이빗 IP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VM을 생성을 하실 때 지정을 하실 겁니다. 해당 지정되는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일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해당 VM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이월을 이용을 하실 텐데 해당 파이월들을 이제 허용하고 이제 디나이하기 위해서는 VM에 네트워크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 태그를 이용해서 VM 그 파이월에서 allow를 할 것인지 deny를 할 것인지 파이월 룰셋을 이제 통제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타 VM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메타 데이터 관련된 영역들, VM들에 대한 어떤 레이블들, 시리얼 포트들 이런 많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의 VM을 이용을 하시고 사용자는 인터넷 그 저희 쪽 그 콘솔 화면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해당 VM을 띄우셔가지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VM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커스텀하게 내가 VM을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머신 타입에 대한 VM들은 어떤 VM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프리디파인되어 있는 VM들은 어떤 VM에서 가능한지라고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커스텀 VM 같은 경우에는 N1, N2, E2에서만 가능하시고 이제 그 컴퓨트 옵티마이즈된 아니면 메모리 옵티마이즈된 C2나 M2는 커스텀 VM을 생성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의 80%를 절약할 수 있는 프리엠터블 VM 같은 경우에는 모든 VM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A2라는 그 최신 A100 GPU를 쓸 수 있는 A2 VM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최신 A100 GPU 외에도 어떤 V100 GPU나 P100 GPU 아니면 T4 같은 GPU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GPU들이 있었을 텐데 해당 GPU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N1이라는 VM 타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글 클라우드에 VM이 제공하는 피처들에 대한 그 맵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맵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커스텀 VM 타입이죠. 해당 타입은 그 프리디파인된 타입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CPU나 메모리에 맞춰서 VM을 이제 커스텀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타입들이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C2나 M2 같은 CPU 메모리 옵티마이즈된 VM이 아닌 일반 제너럴한 타입의 E2, N1, N2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최적화된 사이즈를 위한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CPU 하나에 메모리 4기가짜리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해당 머신의 어떤 사용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해당 VM 장비를 CPU 하나에 메모리 2기가짜리로 바꾸게 되면 월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걸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그 VM을 즉시 그 추천되어 있는 그 VM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서 비용을 좀 더 절약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프리엠트블 VM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VM의 그 가격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형태의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VM뿐만이 아니고 GPU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TPU라고 부르는 텐서플로우 프로세스 유닛 같은 경우 아니면 로컬 SSD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대부분의 워크로드의 경우에 대해서도 프리엠터블 VM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리엠터블 VM의 특징은 최대 24시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VM은 터미네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워크로드가 뭔가 있을까 체크를 해보게 되시면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배치로 굉장히 많은 VM들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프리엠터블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훨씬 더 많은 VM을 이용해서 그 배치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아니면 비디오 트랜스코딩 같은 경우들 굉장히 많은 이런 시나리오들의 경우에 프리엠터블 VM을 이용하셔가지고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는 마찬가지로 프리엠터블 VM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커스텀 타입을 지원하는 VM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100이라는 최신 GPU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GPU 타입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N1이라는 VM 타입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N1이라는 VM 타입은 커스텀 V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GPU를 이용하는 그 VM들은 보통 초당 빌링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 GPU 타입에 따라서 어떤 그 머신러닝 모델링,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인퍼런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상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GPU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GPU 타입에 대한 소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GPU 타입들은 총 6가지 GPU 타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신 GPU 타입이 아닌 나머지 5가지 형태의 이제 GPU 타입들은 5가지 V100, P100, T4 같은 VM들이 있는데 해당 VM들은 N1이라는 VM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100이라고 하는 최신 VM 타입은 A2라는 VM으로 이제 작동하는데 기존에는 커스텀 VM도 됐었고 프리엠터블 VM도 됐었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었는데 A2 같은 경우에는 프리디파인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타입을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 프리엠터블 VM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디파인되어 있는 VM 타입의 A2라는 VM이 최신 엔비디아인 A100을 지원을 한다. 나머지 모든 GPU들은 N1이라고 하는 VM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PU를 크게 나눠보게 되면은 일반 저희들이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HPC 인텐시브한 경우들의 이제 GPU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A100이나 V100 같은 그 GPU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시고 어떤 그래픽 환경, 가상 그래픽 환경들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이용할 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낮은 GPU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T4 GPU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VM에 같이 어태치돼서 일반적으로 OS가 작동을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 스토리지를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퍼시스턴트 디스크라고 부르고요. 그럼 퍼시스턴트 디스크, 네트워크로 어태치된 퍼시스턴트 디스크 외에도 하드웨어 장비에 물리적으로 어태치되어 있는 로컬 SSD라는 이제 디스크 타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GCS 이제 서비스, 크게 세 가지의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들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메인터넌스라는 게 늘 발생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시큐리티 보안 버그가 생겨서 보안 패치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VM 레벨이 아니고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어떤 패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당 그 물리적인 장비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는 VM들이 불가피하게 리스타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랜되지 않은 언플랜드된 메인터넌스는 저희들도 이제 처리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물리적인 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보안 패치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메인터넌스에 대해서는 구글 클라우드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해서 작동하고 있는 VM의 모든 네트워크, 메모리 이런 것들을 디스크로 덤프를 받고 해당 덤프된 내용들을 옆에 있는 새로운 VM으로 그대로 옮겨줍니다.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정보들까지요. 그래서 VM의 다운타임 없이 해당 그 마이그레이션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가 지속적으로 다운타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데디케이티드 호스트 아니면 소울 터넌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되죠. 클라우드는 보통 멀티 터넌트 환경입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다양한 고객의 VM들이 올라가서 작동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그 레귤레이션 문제가 됐던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됐던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문제가 됐던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를 내가 전부 다 이용을 하고 다른 그 이용자와 해당 VM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는 소울 터넌트라는 노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물리적인 머신 한 대를 오롯이 그 해당 고객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이 소울 터넌트를 보게 되면 다양한 대부분의 인스턴스 타입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2, C2, M1, M2 모든 대부분의 이제 VM 타입들을 소울 터넌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SSD나 GPU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이제 쿠버니티스 서비스, GKE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소울 터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VM을 이용하실 때 이제 그 VM들을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걸로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노출을 하실 때 로드 밸런서에 해당 VM을 붙이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것들로 VM을 묶어주셔야지 해당 로드 밸런서에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턴스 그룹을 만들 때도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ABC VM이 있으면 해당 ABC VM을 매뉴얼하게 인스턴스 그룹에 넣고 인스턴스 그룹을 로드 밸런서에 붙여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템플릿을 통해서 해당 VM에 대한 OS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구성을 해놓은 VM을 이용을 하실 거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CPU 부하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도 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롤링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까나리 배포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그룹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걸 먼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템플릿은 어떤 VM 타입을 쓸 거고 해당 그 인스턴스의 OS 이미지는 어떤 걸 이용할 거고 같은 것들을 디파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인스턴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스턴스 그룹을 만듭니다. 인스턴스 그룹은 해당 인스턴스 템플릿에 지정된 VM들을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오토 힐링이나 아니면
롤링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을 로드 밸런서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으로 인스턴스 그룹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 데모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 화면입니다. 인스턴스 그룹을 보시게 되면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그 다음 가장 아래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두 가지가 있죠. 중간에 보시면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은 스테이트 풀과 스테이트 리스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그룹을 생성하실 때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스테이트 리스 형태인데요. 어떤 리전에 어떤 존을 이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할 인스턴스 템플릿은 어떤 걸 쓸 건지, 인스턴스 템플릿에는 VM 타입들, 그 다음에 OS 이미지들, 그 다음에 VM을 배포를 할 때 여러 대의 하드웨어 거쳐서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도록 VM을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CPU 사용량을 보고 배포를 할 것인지, 로드 밸런서의 어떤 트래픽 양을 보고 할 것인지 등등을 인스턴스 그룹을 생성하시면서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오토 힐링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토 힐링은 헬스 체크를 하다가 VM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당 VM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VM을 내리고 새로운 VM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기능들로 오토 힐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인스턴스 그룹으로 만들어졌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배포를 할 때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템플릿을 구성을 하시고, 새로운 템플릿을 이용해서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VM들 3대가 있었다고 하면 3대 중에 30% 한 대는 새로운 템플릿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거나 새로운 어떤 패치가 된 인스턴스 템플릿이 되게 인스턴스가 될 수 있겠죠. 그쪽으로 30%, 즉 한 대만 새로운 VM으로 올리고 두 대는 기존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하면서 VM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인스턴스 템플릿, 인스턴스 그룹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VM들은 그 VM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VM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OS에 대한 패치를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OS에 대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OS에 대한 인벤토리, 해당 OS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OS에 대한 인벤토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VM 매니저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OS를 패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OS에 대한 어떤 설정들, 그 다음에 OS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추적하는 OS 인벤토리, 이런 것들을 VM 매니저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VM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를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VM, 워크로드 VM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는 표에 보면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 번째 보시는 타우라고 부르는 T2D라는 VM 타입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C2라는 인스턴스, 컴퓨트 인텐시브한 이제 워크로드에 사용하는 C2라는 그 VM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인텔 캐스케이드레이드 기반의 VM만 있었습니다. 근데 C2D라고 해서 AMD 기반의 이제 C2 VM 머신도 새로 출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타우 V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리뷰 상태고요. 아마 Q3, Q4 정도에 이제 G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MD 3세대 AMD 에픽 프로세서, ROM이라고 부르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타우 VM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신 CPU, 인텔 최신 CPU 캐스케이드 레이크와 비교를 해봐도 성능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타 벤더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ARM CPU에 대해서도 성능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그 캐스케이드 인텔 CPU나 ARM CPU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42% 정도 더 좋은 VM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 VM, T2D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단 프리디파인드 머신 타임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PU가 하나부터 최대 60개까지 메모리는 4기가부터 240기가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고요. 또 다른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는 여기에 적어두지는 않았는데 하이퍼스레딩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리코어 하나가 실제로 하나의 코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당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타우 VM 외에도 이제 N2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의 VM이 있었는데 해당 VM이 기존에는 캐스케이드 레이크 기반이었는데 이제 아이스 레이크 기반의 N2 시리즈가 프리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레이크 같은 경우엔 캐스케이드 레이크보다 CPU 성능은 대략 한 8%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스 레이크는 2.6에서 이제 올코어 톱으로 갔던 3.4GHz까지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기존의 N2 캐스케이드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CPU 코어를 80코어까지 제공을 했었는데 이 아이스 레이크 같은 경우는 최대 128코어까지 제공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똑같은 N2 타입이더라도 캐스케이드 레이크 기반의 이제 CPU인지 아이스 레이크 기반의 CPU인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 성능,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CPU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가격은 아마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뷰, Q3의 프리뷰 상태고 Q4 정도에 GA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제 또 다른 VM의 특징으로는 베어메탈 솔루션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베어메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센터와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센터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리전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구글 데이터 센터와 최소 2ms 언더의 RTT 타임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이제 네트워크 이 피어링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베어메탈 서비스에 올라가는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오라클 RAC를 구성을 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굉장히 성능이 많아야 되는 CPU나 메모리가 많아야 되는 SAP를 베어메탈 서버에서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이제 파트너하고 있는 솔루션들 예를 들면은 네덱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CVS 같은 물리 네덱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런 리전 익스텐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큰 워크로드 데이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SAP 하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리전도 플랜돼 있고요. Q3 정도에 아마 해당 BMS를 서울 리전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어메탈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리디파인드에 있는 타입으로 이제 8개의 코어부터 최대 112개의 코어까지 해당 그 물리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오라클 SAP나 오라클 RAC나 SAP 같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물론 네덱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론 구글과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서포트는 구글 클라우드의 서포트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된 창고에서 제공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금에 대한 부분들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BMS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도 구글 클라우드의 단일 창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SLA를 지원을 받으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알아봤고요. 스토리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깜짝 퀴즈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중에 저희가 출시 예정인 가상 머신 타입인데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스케일 아웃에 아주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VM 타입이 어떤 건지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제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는 1번은 C2D, 2번은 N2D, 3번은 T2D, 4번은 A2D.
네 가지 중에 정답을 맞춰서 올려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스토리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스토리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라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굉장히 저렴하고 제한 없이 모든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데이터 센터나 온프렘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던 이제 NAS 장비들이라고 하죠. 그런 네트워크로 어태치되는 파일 스토리지인 이제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VM에 어태치가 돼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블록 스토리지인 퍼스턴트 디스크, 세 가지의 스토리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서 알아야 될 기본 키 내용들은 한 네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반 제일 처음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오브젝트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전체 그 URL 가지고 그 이름으로 아이덴티티 되는 오브젝트가 이제 하나의 키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버켓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버켓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담기게 될 텐데, 그런 오브젝트를 담게 되는 버켓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리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리전에 따른 이 버켓과 오브젝트가 어떤 로케이션에 있는지, 그래서 그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들도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티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에서 저장 비용은 싸지만 리트라이브 비용은 비싼, 아니면 저장 비용은 비싸지만 리트라이브 비용은 싼, 그런 각각의 티어링된 여러 가지의 스토리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뭐가 다른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어링이 여러 개가 있고 하더라도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단일 동일한 API로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클래스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낮고 지속적인 그 레이턴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부분의 클라우드들이 그렇듯이 이제 버켓에 대한 제약사항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스토리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항상 인크립션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전송 중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간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그 티어링을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 네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 뭐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신 거나 아니면 비디오 트랜스코딩, 이미지를 저장하시거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시거나 스탠다드 타입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가장 저장 비용이 네 가지 중에 비싸겠죠. 대신에 데이터를 읽는 비용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안 하고 아카이브성으로 오래 저장을 하면 스탠다드에 두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에 오래돼 있고 접근하지 않는 것들은 한 달 정도 접근하지 않는다. 그럼 니어라인으로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스토리지의 저장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게 될 거고, 한 달이 아니고 분기까지 해당 데이터를 읽을 일이 없겠다. 그럼 콜드라인. 그리고 아예 백업처럼 완전 아카이브만 해두겠다. 그럼 아카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각각의 여러 가지 티어링에 대한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스토리지는 리전을 멀티 리전, 듀얼 리전 타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전도 장애가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듀얼 리전으로 두게 되시면 리전에 장애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읽는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각각의 데이터 저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리전을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리전, 이 경우에는 리전 B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근데 리전에 대한 장애에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럼 듀얼 리전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회색으로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전 B와 C 두 군데에 데이터가 쭉 저장이 돼서 하나의 리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리전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겠죠. 멀티 리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의 리전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물론 해당 데이터가 어느 곳에 어느 리전에 저장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최소한 3개 이상의 리전에 해당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이제 그 데이터 저장 방법을 멀티리전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멀티리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서빙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소 2개 이상, 3개의 그 리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가까운 리전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서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듀얼 리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의 높은 가용성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런 높은 가용성이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 되겠죠.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프로그라고 하는 매니지드 하둡 스파크 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의 HDFS 로컬 디스크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간단하게 코드상의 HDFS를 GS라고 부르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제 저장을 경로를 변경을 하시고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더라도 데이터는 그 클러스터 밖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클러스터가 해당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글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는 특히나 듀얼 리저널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 저런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된 스토리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한 달 이상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니어라인으로 떨궈서 데이터 저장 비용을 더 세이브를 하고 분기 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콜드라인. 실제로 테이프 백업하는 형태로 아카이브만 하겠다. 그럼 아카이브로 해갖고 데이터 저장 비용을 최대로 낮추는 보시는 것처럼 기가바이트당 0.0012달러 한 달에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아카이브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 V4 시그니처를 제공해서 멀티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HMAC랑 이제 그 V4 시그니처인데 그 구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와 타 A사의 그 S3라는 서비스 두 개를 저 V4 시그니처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데모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클라우드 오니어 201208이라는 버킷을 만들고 거기에 오브젝트를 두 개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WS의 S3에도 클라우드 오니어 201808이라는 이제 버킷을 만들고요. 거기에 동일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버전 4를 이용해서 내가 코드를 만드는데 똑같은 코드일 겁니다. 먼저 리스트하는 코드를 볼 텐데요. 이제 파이썬으로 된 보토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리스트를 할 때 해당 HMAC 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거고 버킷의 이름은 클라우드 오네어 201208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AWS에 접근하는 코드를 보더라도 똑같은 보토3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AWS 액세스 아이디 키, 그 다음에 버킷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 중간에 보시는 리전 네임과 엔드포인트 URL, 저 두 개만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해당 버킷에 있는 오브젝트 두 개를 가지고 오죠.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AWS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네, 두 개의 코드는 당연히 저 액세스 아이디 키가 다르고 엔드포인트만 다를 뿐인데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서 두 개의 클라우드 상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정말 잘 작동하는지 오브젝트들을 파일들을 하나씩 더 추가로 올려놓고서 기존에 두 개가 리스트되던 그 코드가 세 개가 리스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 실제 오브젝트가 이제 세 개씩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게 되면 기존 두 개가 나오던 결과가 세 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AWS상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나오던 게 세 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코드를 디플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각각 접근하는 액세스키나 이제 시크릿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실제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저 엔드포인트 URL이 들어가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 URL을 지정을 하나를 더 해주는 거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AWS S3에도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뿐만이 아니고 버킷을 생성하는 이제 명령들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버킷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ccess ID, Access Key 두 개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코드상에서의 두 코드의 변경된 점은 엔드포인트 URL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온에어 201208 테스트라는 버킷을 각각의 이제 클라우드에 만들 건데요. 코드상의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URL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네, 엔드포인트 URL이 있고 없고죠. 그래서 해당 코드의 최소한의 코드의 변경으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이제 접근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버킷에 대한 그 작동들은 GCP든 AWS든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 버킷 그 오브젝트에다가 에크를 준다던가 하는 일부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오퍼레이션들 리스트, 풋, 겟 모든 이제 오퍼레이션들은 잘 작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CP상에서 버킷 만드는 코드를 실행시켰고 AWS도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온에어 201208 테스트라는 버킷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면요. 네. S3상에 해당 버킷이 만들어졌고요. 구글 클라우드상에도 201208 테스트라는 버킷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버킷을 이용하시는데, 버킷을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샤딩이라고 부르죠. 구글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레인지 베이스의 샤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특정 범위에 따라서 샤딩을 하고 그 샤드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그 T에 관련된 리스팅을 하게 되면 해당 T가 속해 있는 샤딩에 가서만 리스트를 하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구성이 되고요. 이런 레인지 베이스의 샤딩을 하지 않고 해시 베이스의 샤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해시 값을 가지고 그 해시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해당 샤드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두 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레인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그 이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 샤드만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해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샤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샤드가 이제 굉장히 핫해지게 되고, 특정 샤드에 그 리퀘스트가 몰려서 핫해지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는 이를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초당 1000번의 라이트, 그다음에 초당 5000번의 리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것보다 높게 된다고 하면 해당 그 샤드를 두 개로 나누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 작업까지는 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산해 놓는 것들을 많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 가령 이런 시퀀셜 리드를 한다. A부터 Q까지 시퀀셜 리드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특정 일부 부분에서 이제 핫스팟이 생겨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샤딩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나눠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게 될 텐데,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속도는 올라가게 되지만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특정 오브젝트 최대 5개만 받아오려고 할 경우에 기존의 레인지 베이스에서는 한 개의 샤드만 접근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쪼개놓게 되면 여러 개의 샤드를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네이밍 패턴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런 그 연허를 10분초나 어떤 오더나 로그 타임스탬프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확장된 방법으로 어떤 UUID나 해시된 타임스탬프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버킷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핫스팟을 피하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네, 블록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보면 스탠다드, 밸런스드, 퍼포먼스, 익스트림, 그 다음에 로컬 SSD 다섯 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타입이고 밸런스디랑 퍼포먼스 익스트림은 SSD 타입입니다. 각각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밸런스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약간 고성능의 경우에는 퍼포먼스나 익스트림을 보통 많이 이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IOPS나 스루풋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고성능을 이용하실 경우에 퍼포먼스 피드나 익스트림 피드를 많이 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밸런스티 피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당 6 IOPS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 그다음에 작은 그 개발, 그다음에 그 스테이지 테스트 형태에 적합하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좀 더 많은 IOPS를 이용하실 경우에 이제 필요를 하고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랑 IOPS는 비슷합니다. 현재 퍼포먼스가 100K IOPS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익스트림은 120K인데요. 스루풋이 두 배를 제공을 합니다. 퍼포먼스가 1.2GBps 스루풋을 제공하는 반면 익스트림은 2.4를 제공하기 때문에 SAP나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퍼시던트 디스크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IOPS가 필요하다. 로컬 SSD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컬 SSD는 하드웨어에 이제 물리적으로 어태치되어 있는 디스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페메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스탑되고 스타트될 때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스크를 이제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퀀설 리드가 많기 때문에 스탠다드나 밸런스드 아니면 로컬 SSD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일반적인 웹 서비스나 라인 오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SSD가 가장 좋은 케이스의 이제 디스크 타입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컬 SSD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페메럴이고 스테이트리스한 워크로드에 가장 좋을 거고요. 퍼시던트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퍼시던트 디스크 중에서도 저희들은 리저널 퍼시던트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높은 가용성을 위해서 각각의 존들을 건너다닐 수 있는 저런 리저널 디스크를 제공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베이스겠죠.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A존, B존에 구성을 해놓고 A존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B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디스크를 그 리전 존에 걸쳐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저널 이제 PD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좋은 사용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크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인스턴스마다 IOPS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N2 스탠다드 64코어짜리는 10만 IOPS를 제공하고 1200GBps 스루풋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디스크를 퍼포먼스 PD로 3테라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 PD 같은 경우에 기가바이트당 30 IOPS이기 때문에 9만 IOPS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디스크의 타입, 디스크의 사이즈, 그리고 인스턴스의 타입, 인스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IOPS의 용량들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와 디스크를 선택하실 때 해당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디스크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붙여놓는다. 1테라짜리, 2테라짜리, 용량은 3테라 앞에와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두 개, 같은 타입의 디스크의 경우에는 9만 IOPS를 제공을 할 거고 9만 IOPS에 대한 부분들은 양쪽 디스크로 동일하게 해당 노드에서 분산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디스크 타입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OS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스루풋에 대한 버짓들을 서로 각각의 서로 다른 디스크 타입들이 소모를 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컬 SSD 같은 경우에는 저런 OS가 가지고 있는 스루풋이랑 전혀 관련이 없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SSD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IOPS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NAS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온프렘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리프트, 시프트의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에 맞는 아키텍처로 변경을 해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테지만
가장 빠르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으실 거고요. 보통은 어떤 데이터 렌더링이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컨텐츠 서빙, 그다음에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파일 스토어의 티어는 현재는 크게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세 가지가 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테스트에 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조금 더 많은 IOPS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이스케일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하이스케일 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로 이제 나온 것들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S 버전 3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베이직이랑 하이스케일 외에 몇 주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파일스토어 베이직은 일반 개발 테스트 용도로 가장 좋습니다. 최대 64TB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GBps의 성능 스루풋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이스케일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최대 100TB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25GB의 이제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베이직이랑 하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존얼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존에만 속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용성을 높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용성을 높인 리저널 이제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나왔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10TB, 그다음에 1.3GB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스케일과 엔터프라이즈는 프리뷰 상태이지만 내가 필요한 워크로드가 어떤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존에 걸친 리저널 서비스여야 되느냐, 아니면 특정 존에 있어도 성능이 중요한 서비스냐에 따라서 하이스케일이랑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해서 조금 더 길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컴퓨터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